연방준비제도의 파격적인 조치가 증시 불안을 방어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와 회사채 매입을 넘어 투기 등급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경제 정책을 밝히면서입니다. 연준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일부 투기등급 회사채와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 매입 계획을 내놔 시장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은 주로 신용도가 낮은 하이힐드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에 발행한 채권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져 왔는데 불안 심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안 공포가 기업의 자금 조달 불안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연준의 강력한 신호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떨쳐내 증시는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은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점이 지나가고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아래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시장 충격이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의 발언도 시장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은 법적으로 주식을 살 수 없으며 당장은 필요 없다면서도 미 의회가 그런 권한을 연준에 부여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물 경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넘치는 유동성이 증시를 밀어올리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입니다.